안녕하세요. 영숙 아줌마예요. 오늘은 이제 장마지기 전에 제가 김치를 할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얼갈이 김치를 하겠어요. 무럭잎만 잘라서 꽁지만 띄어서 저는 이렇게 통째로 할 거거든요. 버니파리가 너무 안 좋다 그런 것만 띄어서 나중에 삶아서 국을 끓이면 돼요. 간단하게 이렇게 흙 묻은 꽁지만 이렇게 따주세요. 그리고 끝에 있는 거 무럭잎 있으면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. 얼갈이 배추가 두 단이에요. 근데 소금은 이제 절일 건데 세 컵을 준비했어요.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물을 넣으세요. 이렇게 물을 넣어서 불 소금을 좀 녹여요. 얼마큼? 물 얼마큼 나요? 물은 그냥 적당히 넣어요. 배추가 어느 정도 절여질 정도로 지금은 한 1리터, 1.5리터 될것 같아요. 어쩌면 이따가 봐서 좀더 넣을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배추를 조금 넣고 얘를 부어요. 소금을 이렇게 해놨다가 이따가 뒤집으면 돼요. 그리고 배추를 한 철을 넣고 소금물을 뿌려요. 줄거리 쪽으로. 이따가 한 30분 지나서 한번 뒤집고요. 30분이면 1시간 총 1시간 절이면 될것 같아요. 한 30분이 조금 더 됐는데 뒤집을게요. 많이 절였네요. 이때 꺼 이렇게 해서 30분 조금 기다릴게요. 30분만. 절인 지가 1시간이 지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씻을게요. 잘 절여졌어요. 이거는 통째로 하니까 이렇게 벌려가면서 잘 씻어주세요. 이렇게 한 3번, 4번 씻으면 될것 같아요. 배추를 씻어서 물좀 빼줄게요. 이제 빠지는 동안에 양념을 준비할게요. 근데 이제 다 씻었잖아요. 근데 요거를 속에는 안 절여졌어요. 근데 이제 얼마나 간이 됐나 요걸 한번 먹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럼 너무 짜면 어쩔 수 없이 물에다 좀 담가놔서 짠기를 빼야 되고, 싱거우면 이제는 액젓으로 아니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돼요. 마늘은 한 컵이고 생강은 요만큼. 액젓 반 컵, 매실 반 컵, 새우젓 한 숟가락, 그 다음에 무는 반토막 이만큼이에요. 갈아주려고요. 이건 밴데 껍데기를 까야겠죠? 이 과일이 들어가가지고 김치가 삭잖아요? 그러면 아주 맛있어요. 껍질 안 까고 그냥 넣을게요. 하나 다 넣어요? 네. 홍고추가 한 3줌인데 좀 남겨야겠네요. 많아 보이네요. 둘다 갈을 거니까 같은 양으로 좀 섞어야겠어요.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. 돼지죽인데요. 한 컵을 제가 씻어서 죽을 끓였어요. 이렇게 물을 넣고. 여름 김치에는 이 보리죽이나 아니면 밀가루 풀이 맛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넣고 갈을게요. 이렇게 해놓고 일단 간을 보세요. 고춧가루가 퍼지게 놔두면서 간을 봐요. 이거는 좀 싱겁네요. 어우, 맵다. 이렇게 놔두고 배추를 잘라야겠어요.
제 입에는 이게 좀 싱거워서 저는 소금으로 넣을게요. 안 그러면 액젓으로 넣어도 돼요?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대강 문대기여서 이렇게 속에 너무 안 들어가도 안 되니까 이렇게 침이 막 생기네 입에서. 되게 향긋하다 냄새가.